그립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솔로들 염장 치르고 있습니다. 양 선수 심판 남자 선수 얼굴에 지금 웃음꽃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부러우면 지는 건데 굉장히 부럽네요. 예. 앞팀 선수들이 연애 초기였다면 이 팀은 결혼 10년차 부부 보는 것 같고요. 서로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 남녀 레슬링 성대결 준비해봤습니다.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매년 열리는 대회인데요. 베트남 명절을 맞이해서 열리는 대회인데 특이한 점이 대회할 때 체급이나 나이 성별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남녀는 물론 트랜스젠더들도 경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굉장히 진보적인 대회네요. 예, 성적 소수자들도 참여할 수 있고 보시면 관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온 마을 사람들 다 모인 것 같고요. 분위기가 우리나라 씨름대회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먼저 이쁜 여성분 올라오셨는데 레슬링 선출인데요. 복장은 지금 소개팅 가는 복장인데 아마 이 자리에서 바로 선수로 선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회자가 이 여성이랑 지금 붙일 선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 준비합니다. 여성 선수 지금 부츠 벗고 노란색 삿바 두르고 경기장 입장합니다. 이때 사회자가 이런 경기하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남자 선수를 지목하고요. 자, 남자 선수 등떠밀려 나왔습니다. 지금 역시 결혼 안 한 미혼 남녀를 놀리는 거는 여기나 거기나 국룰입니다. 꿀잼이고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여성 선수가 선출이긴 한데 남자를 상대로 어떤 경기가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양 선수 지금 탐색전 벌이고 있고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약간 레슬링을 빙자한 소개팅 같기도 하고요. 형 선수도 선출인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진 않고요. 지금 레슬링판이 사랑의 스튜디오로 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놀고들 있는데 지금 오랜만에 여자 손 잡아서 광대가 승천하고 있고요. 지금 광대가 발사 직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기도 하고요. 그립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솔로들 염장 치르고 있습니다. 양 선수 심판 공격점 하라고 동료도 해보고요. 남자 선수 얼굴에 지금 웃음꽃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부러우면 지는 건데 굉장히 부럽네요. 예. 여성 선수 달려들면서 공격 지금 들어가 봅니다. 자, 남자 어림도. 지금 더블 레이 들어가서 배대기 어림도 예, 넘겼고요. 지금 남자 선수 승리로 마무리가 됐죠. 지금 남자 선수 성 선수와 잘되기보다는 승리를 택했고요. 저기서 넘기면 안 됐었는데 지금 여자 선수 머리 대역죄인 했죠. 꼭 여자 못사귄 애들은 저렇게 티가 납니다. 남자 선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 경기. 이번 여성 선수 홍사빠 두르고 나옵니다. 이분도 레슬링 선출이고요. 복장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예. 자, 앞에 눈치 없는 남자 선수가 여성 선수 패대기 치는 거 보고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싱글렉 들어가 봤고요. 여성 선수 저도 하체 잡으러 들어올 때 수프를 치면서 방어했고요. 자, 여성 선수 좀 자세가 좋죠? 예. 암드래그 시도해봤고요. 싱글 잡았습니다. 남자 선수 지금 백을 치면서 돌았고요. 여성 선수 남자 다리 언더로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남자 선수 위에서 누르고 있고요. 다리 언더로 파고 눌러주고 있죠. 심판 경기 멈췄고요. 네, 스탠딩에서 시작합니다. 앞팀 선수들이 연애 초기였다면 이 팀은 결혼 10년차 부부 보는 것 같고요. 서로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 선수가 다리 잡았는데 남자 선수 남복 자세에서 눌러주고 있고요. 좀 자세가 좀 거시기 하네요. 1회전 지금 끝났고요. 지금 결혼 10년차답게 살벌하게 싸워봤고요. 물 마시면서 다음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버치기 들어가는데 깔아뭉갰고요. 다시 백차프의 위기입니다.
뒤에서 지금 다리 잡고 있는데 선 선수 지금 버티고 있어요. 자, 힘으로 들어봤는데 다시 스탠딩으로 전환합니다. 다시 싱글레 들어갑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남편한테 쌓인 게 많은 와이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 다리 잡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밀어붙이죠. 옆으로 돌면서 사이드 잡았고요. 다리 들어주면서 등 땅에 닿게 만들어주죠. 양말이 빵꾸 날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남편을 제압했고요. 이렇게 부부끼리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대결인데요. 240kg 남자 대 62kg 여성 파이터 대결입니다. 다리아 메죽 선수 168에 62kg 러시아 출신 MMA 파이터고요. 메죽 이름이 친근한데 메죽 매난국죽의 줄임말인가요? 그레고리 선수 240kg 스모 선수 출신 유튜버인데 펀치 칠 때마다 팔들이 지금 춤을 추는데 깐족거리면서 등장하는데요. 표정이 예술입니다. 뒤에 분도 빵 터지셨는데 보통 저런 짓 하면 지더라고요. 맞는 옷이 있긴 있습니다. 동대문 큰옷 전문점에서 구입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얼굴에 바세린 반통 발랐고요. 등장하는데 갑자기 옆구르기로 바닥 청소했어요. 청결관념이 투철한 친구고요. 자, 양 선수 마주보는데 몸무게 4배 차이인데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살이 아래로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럼 시작합니다. 자, 빙빙 돌면서 빈틈을 보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호우적 펀치 날리면서 돌진하는데 자, 뒤로 빠지면서 예, 펀치 치고 있고요. 계속 밀고 있는데 자, 여기 잡혀서 깔리면 못 나옵니다. 깔리면 지게차 불러야 되고요. 자, 목 잡고 있는데 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버티는 매난국죽 선수. 자, 동치감 못하는 쌀 세가마니 선수. 심판 브레이크 선언합니다. 다시 스탠딩에서 시작하고요. 플라잉 꿀밤 두 방 날렸고요. 날라서 플라잉 꿀밤. 매난국주 선수 기동력을 살려서 공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펀치 한 방 턱에 걸렸습니다. 3중 턱에 지금 펀치가 걸렸습니다. 자, 다운 됐고요. 파운딩 들어갑니다. 자, 축두부에 파운딩 들어가는데 전문용어로 깃방맹이라고 하죠. 자, 깃방맹이에 결국 경기 멈추는 심판. 1라운드 KO로 마무리됩니다. 자, 배 때문에 빤스가 지금 안 보이는데요. 구름에 가린 달처럼 뱃살에 가린 팬티고요. 끝나고 포즈까지 MC 그리고리 선수 웃기로 나온 것 같고요. 철사정구수 잔탱대 여자 프로레슬러 성대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잔탱 우리 채널의 단골이죠. 예, 중국 쿵푸의 개그화에 앞장서고 있는 선두주자고요. 팬도 생겼어요. 잔탱 소식이 뜸하면 잔탱 마렵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도 있고 잔탱 마렵다. 예. 타이슨 딸을 짝사랑하고 있죠. 매맞는 남편 예약 대기 중이었는데요. 잔탱 얼굴 보면은 지금 화주에 여자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관상이죠. 잔탱이 모태솔로라는데 제 전재산과 오른쪽 엄지손톱을 걸겠습니다. 참고로 빚만 2억 정도 있고요. 그래도 주식계좌에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투자금 1억이라는 점이죠. 지금 5천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는데. 자, 요새 한강물 따뜻한가요? 계단 보면은 한강에 가서 냉수마찰 하고 싶어지는데. 예, 쌉소리였고요. 자, 대결 상대 피트니스 선수이자 중국 프로레슬러 파은슈이 선수고요. 근육이 장난 아니죠? 각종 피트니스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피트니스계에서는 나름 방귀 좀 끼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부터 중국 WWE에 진출했어요. 오늘 잔탱과 프로레슬링 대결 갖게 되었는데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양 선수 만났는데 잔탱 지금 대결이고 뭐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소개팅인 줄 알고 왔나요? 지금 잔탱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자, 먼저 펀치 날립니다. 판수이 잔탱 느끼한 얼굴 보고 열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엔 엉덩킥 얻어맞고 있는데 좋아하고 있어. 잔탱 여자랑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잔탱 지금 대화를 시도하는데 앞차기로 대화 차단했고요. 잔탱도 열받은 것 같습니다. 잔탱 염주도 벗어 던지고 따지러 가는데요. 목 잡고 프로레슬링 기술 들어갑니다. 넥브레이커인가요 저게? 네, 넥브레이커. 잔탱 삿대질 공격 들어갑니다. 필살기죠. 다시 목 잡고 넥브레이커로 거북목 교정 들어갔고요. 지금 소개팅인 줄 알고 왔는데
뭐 부러지게 생겼어요. 선탱 힘겹게 일어나 봅니다. 튕기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남자답게 다가 보는데요. 돌개차기 앞차기까지. 거절의 의사 표현이 확실하죠. 저렇게 해야 됩니다. 희망고문 안 하죠. 그래도 발차기에서 미안했던지 발로 장마사지 서비스 들어가고요. 속변을 제거해주는 거죠. 이번에 허리 마사지 구부러진 허리 교정도 같이 해주고 있고요. 잔탱 지금 누워서 오늘 소개팅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고요. 첫 만남부터 강렬했죠. 예, 발차기로 거북목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넥브레이커로 교정해줬고요. 장마사지로 숙변 제거도 해줬고 척추 마사지 구부러진 허리도 치료해줬고요. 잔탱 오늘 소개팅도 하고 공짜로 목 교정에 척추 교정 장 마사지 비용까지 수백만 원 벌었어요 지금. 예, 오늘은 철사장 고수 잔탱의 자충어들 소개팅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